늘 관심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봐 왔던 손정민 사건.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났습니다. 사건 초반 반포 한강공원에 현장 임장했고, 그때 영상에서 본 사건은 아마도 내사종결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일치하게 됐네요. 저 역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무진입니다. 전직 형사가 말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것, 강력사건인지 단순 실족으로 인한 사고사인지, 말들이 많았던 손정민 사건이 내사종결 되었습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고, 손군의 부친이 사건 발생 주변의 CCTV를 열람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비공개 원칙상 CCTV를 공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유족에게만이라도 공개를 했으니 다행입니다. 물론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겠지만요. 현장을 직접적으로 녹화한 CCTV가 있었다면 사건을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오지는 않았겠죠. 변사사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저 역시 처음 봤고, 현직에 있는 동기 및 선후배님들께 연락을 해 알아봤지만 그들 역시 처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서초소에 근무하는 형사들과 술을 한잔하면서 현재 서초소 분위기와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수 있는 수사는 이미 다 했고,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딱 경찰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죠. 다들 입조심하는 분위기라 말들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사건은 종결하되 강력 1개 팀을 지정해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고요? 강력 1개 팀이 다루는 사건의 양이 얼만데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명분상 지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할수 있는 수사를 다한 마당에 무슨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는 건지, 사건을 그냥 마무리하기 애매하니까 명분을 남기는 것 같네요. 그동안 강력 7개 팀을 전원 투입시키고도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있나요? 그럼 전력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강력 7개 팀이 전부 본 사건에 투입이 되었다면 서초소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들은 누가 다뤘을까요? 그동안 서초소 관할에는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진짜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 A측이 악플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합의금이라니, 국민들의 비난을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마지막으로 친구 A측에서 유튜브 X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영상을 몇번 보긴 했는데요. 그들이 영상을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화면을 확대하여 생기는 노이즈 현상을 가지고 마치 결정적인 증거라도 발견한 것처럼 놀라는 모습을 보고 정말이지 아주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건 단지 어그로를 끌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써 구독자가 134만에서 9만 명이나 오른 143만에 이를 정도로 떡상을 하게 됐죠. 그들이 사건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실험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좋아 보였으나, 실제로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한편의 꽁트를 보는 듯 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흉내만 낸 것이죠. 송군 사건은 인간의 능력에서 더 이상 밝히지 못하는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제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경찰의 초동 수사가 완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친구 A의 신발과 티셔츠를 확보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정말 아쉽습니다.